북한의 김정은 아저씨가 더 강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 더 강고한, 더 강력하냐는 소리겠죠? 강력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 참고로 지금이 21세기거든요. 2000년대? 2021년에 아직도 고난의 행군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대단하다 진짜. 야야야. 그만 고난하고 싶은데. 하여튼 뭐 고난의 행군을 또 한다니까. 야 군대 가봐. 행군 이거 얼마나 짜증나는데. 이게 행군이 그렇게 재밌는 게 아닌데 뭐 또 왜? 왜? 지금 뭐 때문에 또 고난의 행군을 해? 원래 고난의 행군은 뭐냐면은 아주 옛날에 무슨 자기들이 뭐 빨치산하고 싸웠다는 이런 고난의 행군을 빼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고난의 행군이 이거잖아요. 1990년대에 북한에서 대기근이 발생해요. 그래갖고 우리가 아는 북한산 나무 다 다 베갖고 뭐 연료하고 뭐 다 뜯어먹고 그러느라고 초금목 피해먹고 그러느라고 벌거숭이 된 북한산이 이때 등장을 하는데 지금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3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이 북한에서 아사를 했다. 1990년대 우리가 올림픽 치를 때 이쪽에서는 아사하고 있었죠. 이게 북한의 90년대 고난의 행군인데 고난의 행군이 나타났던 이유는 뭐 형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조금 전에 소련이 붕괴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서로서로 뭐 도와주고 서로서로 왔다갔다 무역하고 이러는 게 있었는데 공산주의 국가들이 동시에 붕괴하니까 무역이 없어져. 북한 입장에서 무역거리 할 게 없어지고 또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감소하고 그래서 보시면 이게 94년도인데 수입 수출이 막 줄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1990년대 조금 전에만 해도 북한이 잘 사냐 우리나라가 잘 사냐 이럴 때예요. 1970년대 80년대 그런 얘기 했을까? 북한이 잘 사냐 우리나라가 잘 사냐 이걸로 싸우던 때야.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실화로 뭐 북한 군이 세네 우리나라 군이 세네 뭐 이거 싸우던 때인데 북한이 저 고난의 행군을 한번 맞은다면 어떻게 됐냐? 90년대 그때 북한에 뭐 가뭄 오고 자연재해 오고 경제 봉쇄되고 공산주의 국가들 무너지고 거래가 안 되니까 식량 생산량이 줄어드는데 이게 90년대입니다. 89년부터 97년까지 쌀과 옥수수의 북한 생산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야, 이 나라 참고로 지금 수입 수출이 잘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쌀과 옥수수가 줄어. 뭐 자연재해 맞고 경제 봉쇄되고 이러면서 근데 북한은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배급제예요. 뭐 예를 들면 줄 서세요 하고 바가지에 쌀 퍼주잖아. 옛날에 뭐 600g씩 뭐 퍼줬다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로 치면은 그 쌀봉지 주는 거 아니야. 쌀봉지 주는 거. 이 배급량이 줍니다. 줄거나 또는 중단을 했다 그래. 시골은 쌀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 식량 배급을 중단해요. 근데 문제는 저 나라는 식량 배급을 중단하면 식량을 가져올 곳이 없어. 알아서 살라는 거죠. 뭐 배틀로얄 같이 알아서 살아라. 야 그러면 씨야 뭐가 있어야 알아서 살지. 바닷가에서 물고기라도 잡아먹고 살지. 그래갖고 알아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초금목피라도 뜯어먹고 뭐 난리 나고 무슨 뭐 풀 뜯어먹고 그러니까 아사를 해. 이게 90년대에 일어났어요. 북한 산업이 그때 붕괴되고 아사자가 발생하고 쌀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외부 수입 없이 가격이 폭등하고 서로서로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을 사는 최소 5년 동안 33만 명, 1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3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한 50만 근처가 굶어 죽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50만 명이 굶어 죽었어. 굶어서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굶어 죽었어. 요즘에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죠.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자 몇 명이나 돼요. 이게 뭐 몇십 배가 굶어 죽은 거니까 가장 최근에 나라 정도의 크기로 굶어 죽은 거의 유일한 케이스가 아닌가. 대부분 저 뭐야 1970년대 80년대기잖아. 옛날 아세 얘기 나오면은 저 유럽 아세 얘기 나와도 옛날 얘기인데 가장 최근에 거의 2000년도 근처에서 굶어 죽었던 그게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에요. 근데 21세기에 그 나라의 지도자인 북한 김정은 씨가 더 강력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 다시 한번 베이비 원모어 타임 하자는 거잖아. 아니 이게 뭐 즐거워야 원모어 타임을 하지. 이게 뭐 몇십만 명이 굶어 죽은 건데 뭘 다시 원모어 타임을 해. 그럼 왜? 옛날 90년대에는 뭐 공산주의 국가 뭐 무너지고 해서 뭐 식량 생산이 줄어서 고난의 행군이었다면 이번엔 뭔데? 왜 또? 자 비슷한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뭐냐? 2020년 작년에 북한이 중국 국경을 봉쇄합니다. 전격 봉쇄했어요. 이게 당연히 1번 이유는 코로나. 2번 이유는 조금 나오겠지만 사이가 조금 안 좋아졌던 말도 있고 근데 문제는 중국은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몇 퍼센트라고요? 비중이 90%야. 야 대외 무역 9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저기 문을 닫을 수도 있나?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야 90%인데 저길 닫을 수도 있나? 뭐 먹고 살려고? 하여튼 닫아요. 그리고 심지어 국경지대 야간 통행을 금지시키면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사람과 짐승이건 뭐건 완충지대에 들어오면 무조건 사격할 거다. 들어오면 쏜다는 거죠. 실제로 즉결 처형당하는 뭐 일들이 일어나고 한다 그럽니다. 밀수하려고 들어갔다가 걸리면은 그냥 쏘아버린다는 거니까
게다가 옛날에는 저게 좀 막혀도 괜찮은 게 옛날에는 개성공단이 있었잖아. 우리나라가 주는 뭐 외화라도 있었는데 2016년에 개성공단 폐쇄됐죠?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 폐쇄된다는 소식 듣자마자 거기는 물건 막 이렇게 싸갖고 트럭 위에 막 정말 무너질 듯이 싸갖고 막 들어왔잖아요. 기억나시죠? 판문점에서. 어떻게든 들고 와야 되니까 그거 들고 오려고 정말 과적에 과적을 해갖고 개성공단을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안 열렸잖아요. 그래서 공식 외화 수입이 없어졌어요. 아,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식입니다. 비공식은 있겠죠. 비공식은. 아, 이 나라 심상치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비공식은 뭘 하는지 알 수 없죠. 수많은 썰이 있어요. 뭐 옛날에는 그런 썰이 있었어. 세계에는 그 달러를 만든 나라가 두 개 있다. 찍는 나라가 1번 미국, 2번 북한. 뭐 이런 썰이 있었잖아요. 뭐 슈퍼노트라는 중에서 북한도 달러 찍는다고? 뭐 그런 유머고 유머 비슷한 게 있었는데 요즘도 비공식은 뭐가 있을지 몰라. 외교관이 뭘 수입할지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됐냐? 북한의 무역의 90%를 차지한다는 대중무역이 박살이 나죠. 문을 닫으니까 2020년엔 거의 없어졌어. 마이너스 거의 한 7, 80%가 한 방에 줄은 데다가 보시면 파란색 수출은 아예 없어요. 수입도 거의 없고. 자, 이렇게 완전히 급감하니까 당연히 경제가 어렵겠죠. 게다가 이건 약간 번외 얘기긴 한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북한 해커 그룹이 중국의 비트코인을 털어서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근데 해커 그룹 이름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왠지 알 것 같은데 김수키야? 이게 김수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왠지 그 옛날 1980년대 그 에로 영화 제목 같은 그런 김수키 털라는 거죠? 김수키 있는 거를 털어서 갖고 와라. 이렇게 쏙쏙 뺄 수 있는. 야, 이게 어떻게 이름을 근데 김수키로 전자 김수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북한 해커 그룹 김수키 이제 빼라는 그런 느낌 같은데 중국의 비트코인을 털었다. 2조 원 가까이 털었다. 야, 외화벌이 쏠쏠한데? 야, 이거 국가가 공인해서 털면 장난 아니겠는데? 2조 원을 털어왔다는 거죠? 썰입니다, 썰. 루머예요, 루머. 뭐 이런 루머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김수키는 실제로 있는 조직입니다. 어떻게 아냐면은 뉴스로도 많이 나와요.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 코로나 백신 회사를 해킹 시도. 미국 보안업체가 뭐 경고 날리고 심지어 미국 사이버 당국이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에 대해서 합동 경보도 몇 달 전에 발령했어요. 김수키 조심해라. 예, 말이. 하여튼 김수키를 조심하라고 경보까지 나올 때니까 실제로 공식적으로 있는 데인데 얘네가 미국에다 뭘 했냐? 이 경보가 나오는 게. 미국의 부처 전산망에 아기상어라는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도록 설계했다. 농철이 취직했나? 왜 아기상어를 깔지? 하여튼 이거를 깔았다가 합동 경보 맞은 거거든. 이게 김수키의 일인데 저런 데다가 개성군단도 막히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수출망이 붕괴됐잖아요. 수출이 거의 0이죠. 원래 2018년부터 수출이 거의 박살이 났는데 2017년과 잘 보면 2018년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요. 수출이 박살납니다. 수입은 어쩔 수 없잖아. 갖고 와야 되니까. 수입은 그래도 조금밖에 안 박살났는데 수출이 날아가. 이거 거의 없잖아요. 2020년에 거의 0으로부터. 수출 없이 계속 외화는 나가야 되는데 뭐 수입은 해야 되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수입까지 못하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가 박살이 났다 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게다가 수출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가 없잖아. 중국과의 거래에선 달러를 사용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석유 사올 때도 달러가 필요하고 위안화나 달러가 필요한데 북한이 외화 부족 현상이 발생돼 무역이 막히니까 물론 뭐 비공식적으로 갖고는 외화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뭘 발표하냐면 북한 당국이 2020년 12월 29일입니다 불과 4개월 전에 뭘 발표하냐? 국내 시장에서 외화 사용을 금지해요.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착살 나겠죠. 달러 사용 금지, 위안화 사용 금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오직 북한의 원화만 써라. 북한에서 달러가 사용이 되냐? 사용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같으면 북한 원을 들고 싶겠어요? 1달러를 들고 싶겠어. 생각을 해봐도. 저기 특히 저 중국과 접경 있는 데서는 달러나 위안화를 주로 쓰겠죠. 이거 북한 원을 쓰고 싶어요. 엔간에서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달러나 위안화를 시장에서 걔네 장마당이라 그러지 걔네 시장에서 그런 걸 주로 썼는데 이거 금지해버림. 이걸 금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긴 다시 사야 되잖아. 장마당에서 뭐 쌀이라도 사고 옥수수라도 사야 되니까 북한 돈이 가치가 올라가. 지금은 달러로 들고 있었는데 이거 못 쓰게 하니까 장롱 속에 달러는 감추고 북한 원을 필요하니까 원을 갖다 꺼내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 돈이 계속 필요하니까 북한 돈 가치가 뛰는 나라는 망해가는데 돈 가치가 뛰는 희한한 일이 펼쳐집니다. 지금 환율인데 환율이 이렇게 환율 절상이 되는 거죠. 거의 20에서 30%가 절상됐어요. 못 쓰게 하니까. 그러니까 달러는 다 어디에 숨어버리고 지금 당장 써야 되는 북한 돈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북한 원 하니까 이게 환율이 절상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사람들은 생활고에 시달리죠. 돈이 없는 일반 주민들은 살 것도 없는데 돈도 지금 귀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게다가 과거 90년대하고 비슷하게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북한이 식량 생산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뉴스만 보더라도 100년 만에 가뭄이 2019년이고요. 극심한 가뭄이 2020년입니다. 사실 여기는 물이 조금만 안 와도 최악의 가뭄이죠. 우리나라랑 다르게 뭐 댐이 뭐 잘 되겠어.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저수 시절이 잘 없으니까 비만 조금 안 오면 가뭄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국경 근처 마을에서 북한의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거 90년대 봤던 모습이잖아요. 쌀값 폭등, 옥수수값 폭등, 식량값이 폭등하니까 KDI에서 이런 말이에요. 북한 경제 시스템이 작년 코로나 시점을 기점으로 거의 기능이 정지하고 있다. 이게 사실 2017년부터 박살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2017년부터 박살이 나고 있는데 2020년을 지나면서 올해로 오면서 거의 심정지 상태 이거 CPI 거의 심정지 상태로 넘어가고 있어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레포트들을 보면 사실상 마비, 급락, 이중고, 심지어 경제 시스템 해체 과정에 돌입했다. 뭐가 있나 싶지만 그나마 뭔가 있었는데 해체 과정까지 갈 정도로 해롱해롱 한다는 거죠. 해롱해롱 하니까 여기서도 알겠지. 북한도 김정은이 얼마 전에 2021년 2월입니다 최근 뉴스 최근 두 달 전에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 한마디로 태스크포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경제나 극복에 총력전을 펼치겠다. 잠자지 말고 뭐 뭡니까 옛날에 천리마 운동하는 것처럼 경제나 극복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하는데 그럼 ETF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고 있냐. 아 대단해. 저런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이 문제가 너희들이 멋대로 하는 게 문제니까 모든 경제를 일단 통일적 경제 지도를 간다. 중앙 집권적 중앙에서 완벽하게 컨트롤하겠다. 니들 맘대로 하지 마라. 통일적 경제 지도를 부르짖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북한은 통일적 경제 지도잖아. 더할 게 뭐 있나 싶긴 한데 뭐 어차피 사기업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말하는 통일적 경제 지도는 그동안 군부나 뭐 아니면 힘센 애들 얘네도 힘센 애들 있을 거야. 공산당에서 힘세거나 뭐 어디 뭐 공기업이거나 뭐 이런 애들이 끼리끼리 해먹고 김정은한테 안 주는 게 많았다. 김정은 주석이죠? 주석인가? 김정은 씨한테 안 주는 게 많았다. 중앙 집권적으로 다 뱉어라. 권력기관들이 알짜 기업을 장악해 경제 발전을 도외시하고 제2속을 채웠다. 지들이 갖는 게 많았는데 그거를 짜서 중앙으로 가져오겠다. 이게 통일적 경제 지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 뺏으면 얘는 주긴 주겠죠. 총 맞기 싫으면 줘야겠지만 그래도 불만이 많을 거 아니야. 네 거 내놓으라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먼저 강조하는 게 당연히 북한답게 정신무장 월 생산 총화를 요구했다. 이게 뭐냐면은 말이 어려운데 경제계획을 강력 추동. 월 생산 총화가 뭐냐면은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경험과 교훈을 찾는 것. 한마디로 반성하라는 거죠. 모여서 한 명씩 앞에 나가서 제가 이번 달에 5kg를 못하고 4kg밖에 못한 거는 참 반성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한 번이라도 허리를 덮여서 한 삽이라도 더 뜯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열심히 하는 하여튼 뭐 정신무장을 뭔가 하는 이거를 반성회를 하라는 거고 이거를 북한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당 조직들이 총화를 사상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엄격하고 맵작게 진행할 때 아 단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알 것 같은 야 한국어도 멋져요 진짜 맵작게 무슨 말인지 처음 본 단어지만 알죠? 엄격하고 맵작게 사상투쟁을 진행해야 된다. 한마디로 낡은 사상 관점과 보신주의 패배주의 일본세 일본이 왜 나오냐 했더니 이라는 태도 이라는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항상 반성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엄격하고 맵작게 사상투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요구를 하는 건 이거는 주성화 기자님의 동아일보 가서 신문에 되게 자세히 나오던데 다는 안 갖고 몇 개만 갖고 예를 이런 걸 했대요. 아까 얘기했지만 무역기관을 국유화한다. 각 기관들이 갖고 있던 무역기관을 낼름 갖고 온다는 거죠. 각 기관들이면 국가잖아. 국가가 갖고 있던 무역기관을 국가가 가져온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여기 가장 메인 되는 데 말고 곁다리들이 뭐 군부건 뭐건 갖고 있던 거를 싹 중앙으로 갖고 온다는 건데 하여튼 국가 거를 국가가 다시 가져오는 현상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데 북한이 워낙에 폐쇄된 시장이니까 잘 나오진 않지만 기자님에 따르면 돈이 필요하니까 거래대금과 수수료를 엄청나게 올렸다. 거래대금의 22%를 내야 무역을 하게 했고 게다가 북한 무역을 할 때 반드시 은행을 통해 달러나 위안화를 왔다 갔다 해라. 옛날에 이렇게 줬죠. 우리 70년대 생각하면은 줬잖아. 현금을 주던가 아니면 뭐 어음끈을 주던가 했는데 그게 안 되고 현금을 주다가 걸리면 총살이죠. 여기는 총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 주고받아라.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 은행을 통해서 주고받으면 그게 내 거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잖아.
갑자기 은행이 요번 거는 못 주겠어요 이러면 못 받는 거죠. 은행을 통해 주고 받다가 또 내가 너무 많이 남겨도 총살, 너무 적게 남겨도 총살, 이게 뭐 한 100을 은행을 통해 거래했는데 갑자기 1이 나와서 야 99 어디 갔어 이래도 총살.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 주고받으라 그러면 무역업자들이 이거 하기 싫겠지. 뭐만 하더라도 하기 싫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어려우니까 많은 정책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점점 수렁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에 나온 해답이 더 강고한 고난의 행군 21세기 그래서 나오는 최종 해답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어려움을, 경제적 난국을, 아니면 뭔가 더 아까 뭐 맵작에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 고난의 행군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한마디 더 하셨어요.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실행 방안은 천리마 정신. 자지 말고 뛰라는 거죠. 천리마 정신, 천리를 간다는 정신으로. 어디 네 잠자고 있냐고. 천리마 정신으로 맵작에 갈 거를. 천리마 정신은 북한에 옛날에 뭐 그거 밭 파고 뭐 산 깎고 뭐 이럴 때 천리마 정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천리마 시대를 전후 1950년대 이긴 해 50년대 60년대 경제조약 시기에 했던 우리로 치면 새마을운동을 지금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새마을운동 그래 70년대 80년대인데 이거는 뭐 50년대 60년대 천리마 정신을 하라는 거니까. 그리고 저래도 너무 어려우니까 슬그머니 국경 봉쇄를 풀었다고 합니다. 아까 그런 것들을 돈을 많이 내면은 해도 된다고 하긴 한다는데, 누가 보더라도 만약 저런 식으로 가면 진짜 만약에 경제가 붕괴 쪽으로 가면 뭐 완전히 얘는 어차피 별로 없기 때문에 붕괴라 그래봐야 뭐 이렇게 가는 거겠지만 다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온다면 야 우리 2021세기에 아사자는 없겠지. 아사 있을 수도 있나? 아니겠지. 그 1990년대 얘긴데 21세기 아사가 생각은 안 되는데 뭔가 북한의 현금 흐름 경제가 있을지 모르겠죠. 흔들리면서 뭔가 시스템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쏘고 있죠. 핵실험과 뭐 장거리 대량살상무기, 장거리 미사일 뭐 이런 거 쏘고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쏘고 이거 하나 쏘는데 얼마일 텐데 하여튼 뭐 이런 게 북한의 오늘이자 내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 있으면은 21세기판 강고한 고난의 행군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야 우리는 고난의 행군도 너무하잖아 지금. 야 이게 어떻게 뭐 완전히 조선왕조에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바로 우리 윗나라가 아직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